안녕하세요. 한남은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 심화 주제 시간인데요. 네, 저 주제 주신 거 보고 우와. 네. 평소에 저희가 이제 그 좀 무거운 주제들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거운 주제인 것 같은데요. 예,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무겁다는 의미가 좀 다르죠. 예. 네, 소재가 좀 가볍다라고 해야 되나요? 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무겁고 가벼운 거의 문제라기보다는. 아, 네. 그러니까 진짜 돈이나 어떤 경제에 관련된 그 머리 아픈, 이렇게 보면 볼수록 듣기 싫어지는 약간 좀 자학적인 표현이긴 한데. 듣고 나면은 싫을 수 있어요. 아, 예. 네, 하지 뭐 말라는 소리입니다. 네. 이러니까. 네, 예, 그런 주제를 주로 하다가 예. 오늘은 이게 무슨 경제학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경제학적 접근이라고 달아놓으셨잖아요. 네네. SNS가 예, 정신건강. 경제학자들이 원래 그 삼라만상에 다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경제학적 내용입니다. 접근, 특히 예, 예. SNS. 예, 소셜미디어가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접근을. 의외로 연구를 꽤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경제학이 보통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그냥 생각해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정말로 그런가? 라는 부분을 규명하는 그런 역할을 경제학이 그렇죠. 많이 하는데요. 예. 이 SNS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SNS가 문제가 많다. 피해가, 각종 피해가 있다. 이런 얘기는. 뭐, 많이들 하죠. 예.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예. 그 인생의 낭비다. 그야말로. 예. 이게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예. 그 감독이신 알렉스 퍼거슨이 이것도 꽤 오래된 얘기. 오래된 얘기예요. 예, 예. 사실.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명언처럼 계속해서. 네. 이게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다. 그게 이제 SNS는 인생의 낭비다를 해서. 그럴 시간에 책이나 좀 읽어라.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그때 보면서 좀 찔리긴 하지만. 네. 예. 책도 안 읽고. 예, 예. 뭐, 근데 다들 그렇게 돼가고 있어서. 그래서 보통 SNS가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사실 현실의 나는 그렇지 않은데 SNS를 보고 있으면은 이게 막 엄청 예쁘고 화려하고. 멋있고 맛있고 막 이런 모습들만 보니까 괴리감도 느끼고 어떤 박탈감을 느끼고 이런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각종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무슨 사기도 일어나고 뭐 가짜도 막 횡행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SNS를 자꾸 오래 하고 있다 보면 사람이 정신이 피폐해진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항상 사회과학에서 이제 사회과학적 반론은 원래 문제가 있던 사람들인데 그냥 그 SNS를 본 것 뿐이지 SNS를 봐서 문제가 생기. 그거를 어떻게 아냐, 이거죠. 그쵸. 네네.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SNS가 독립적으로 이 사람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원인이 뭐냐라고 그렇죠. 하는 문제. 사실 경제학에서도 항상 그 문제가 네네. 가장 골치 아프고. 맞습니다. 하이레벨에. 네. 그러니까 폐해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우리가 SNS가 없던 시절에 비해서 폐해가 더 커졌는지 아닌지도 우리가 확실치가 않고 우선 그 다음에 폐해가 설령 커졌다 하더라도 그게 SNS가 이유인지 이게 이제 확실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야말로 경제학자들이 원래 관심을 잘 가지고 오늘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 그 내용은 작년 말에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라고 굉장히 역시 저명한 예예 예, 예. 경제학에서 그 세계의 전을 3대장을 뽑아라. 3대장을 뽑으라고 그쵸. 그러면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 저널 오브 폴리티컬 이코노미 그리고 이코노메트리카. 이렇게 이제 뽑히는 정도로 이제 그 최고의 저널입니다. 네. 근데 그 저널에 이제 실린 논문인데요. 바로 그 페이스북의 전파가 미국의 대학생에 미친 정신적 영향을 분석한 논문인데요. 이게 이제 왜 페이스북이냐면 사실 페이스북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페이스북이 재밌었던 점은 처음에 이게 원래 하버드 대학 그 안에서의 예, 주커버그가 그 하버드 대학에서 그냥 재미로 그 동창생들끼리 서로 뭐 아이러브 스쿨처럼 하여튼 이런 걸로 만들었다가 생각보다 이게 장사가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퍼져나간 거거든요. 키운 건데 그래서 페이스북 초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아니었죠. 예, 대학에서 시작을 해서 그 대학도 좁은 범위에서 시작해서 점점 넓혔어요. 그게 그 기간이 2004년에서 2006년입니다. 아.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용이한 환경이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 예. 똑같은 대학생인데 어떤 대학생은 페이스북을 쓸 수가 있었고 어떤 대학생은 쓸 수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걸 잘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자연 실험, 우리가 실험을 일부러 네. 야, 넌 페이스북 쓰지 마, 넌 써.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실험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경작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네, 찾는 네. 이런 사례를 그런 열심히 찾습니다. 세팅입니다. 예.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775개 대학에 그 43만 명에 대한 데이터를 요즘 뭐 데이터 했다면 이 정도인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매년 대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이제 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어, 내셔널 그것도 사실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예, 예. 칼리지 헬스 어세스먼트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그 결과를 활용을 해서 이제 페이스북이 쓰게 되는 학교와 쓰게 되지 않는 학교를 비교해 보면 쓰게 되는 학교에 어떤 추가적인 영향이 생겼느냐. 그랬더니 우선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페이스북을 이용하면 심각한 우울증이 24%까지 증가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쵸? 이거는 예. 약간 그러니까 뭐 약을 먹일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강제로 끊든지 해야 될 정도의 예, 예. 심각한 임팩트 아닌가요? 그러니까 물론 그 24%가 모든 사람이 갑자기 24% 이렇게 됐다는 뜻은 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특히 걸릴 수 있을 여지가 있는 우리가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왠지 우울증에 잘 걸릴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신건강 문제에 취약한 계층일수록 페이스북을 그 보게 되면 페이스북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노출도가 길수록 이게 더 심각하고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 대학생이니까. 그러니까 대학 퍼포먼스를 우리가 일반인 같았으면은 그 뭘로 재느냐 직업을 하느냐 뭐 일 같은 걸로 재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대학생이니까 성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유까지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다 짐작하다시피 가장 큰 원인은 비교로 인한 스트레스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는 다양한데 그게 꼭 SNS 때문이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음주 습관이라든지 폭력성이라든지 교우관계, 연애관계, 약물 이런 요인들을 다 통제를 해도 그걸 빼더라도 그 효과를 빼더라도 그쵸. 페이스북으로 인한 한 단독 효과가 이게 페이스북만 뭐 비난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 예, 이게 예. 이 연구가 페이스북 효과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비교로 인한 그렇게 예, 막 보고 나는 왜 안 이러지 못하지 그렇죠. 이런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이 네네. 굉장히 중요했다는 예.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렸고 조금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지금 이 그래프가 뭐냐면 중간에 빨간 줄이요. 0이네요. 예, 이게 페이스북을 모든 요인을 통제하고 나서 페이스북을 사용했느냐 마느냐를 놓고 만약에 빨간 줄에 걸쳐 있으면 그러면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사용했다고 이제 해서 이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느냐라고 판단을 거죠. 하려면 평균은 벗어났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아 이게 까리한데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0을 완전히 벗어나야지 그렇죠. 판단할 때 아 요거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다라고 이제 할 수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이 걸쳐져 있는 것들은 좀 빼고 그죠? 예예 예. 그래서 이 파란색 이 그 막대기들이 이 빨간색을 벗어나서 오른쪽으로 가 있을수록 근데 일단 다 오른쪽으로 가 있는데 대체로 식욕부진 빼고는 네네네. 일단은 뭐 평균 자체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한글로 번역을 해 봤는데 네. 희망이 없다고 느낌, 압박감을 느낌, 지쳤다고 느끼고 매우 슬프다고 느끼고 매우 우울하고 자살을 생각해보고 실제로 시도를 해보고 우울증을 네. 느껴보고 이런 것들이 이 디프레션 우울증에 대한 이제 증상에 관한 것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식욕부진, 불안장애, 폭식증, 계절성 우울증 이런 게 이제 증상과 관련된 네. 거고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가서 우울증을 진단을 받았느냐 치료 중이냐 약물을 복용 중이냐 이런 질문들을 이제 쭉 했는데 네. 보시면 거의 식욕부진을 제외하고는 모든 그 막대기들이 다 오른쪽으로 가 있고 가 있네요. 그 상당 부분은 정말 그 에러를 감안하더라도 의미 있는 예예 예, 의미 있는 수준에 저희가 뭐 의미 있는 수준이라는 건 통계학적으로 왜 95%의 확률로 그렇죠. 뭐 그 얘기고 예. 사실은 그 심증적으로 보면은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를 이렇게 묶어서 보게 되면은 그런 증상이 있느냐
또 다른 컨디션이 있느냐 이런 것에서 일단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서 봤을 때도 다 지금 의미 있게 수치들이 네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 합쳐보면 맨 밑에 제가 이제 번역은 안 했지만 Poor Mental Health 예, Poor Mental Health 그래서 그 정신건강이 아주 문제가 좀 있는 그거는 확실하게 완전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요소들이 다 일관적인 거를 모습을 보여주니 이거는 그렇죠. 확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걸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분들이 혹시 내가 분석 결과 잘못된 거 아니야? 이래서 온갖 종류의 방법을 다 써봐서 이제 이렇게 지저분하게 복잡하게 나오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다른 연구 결과들까지도 다 이렇게. 아, 그렇다기보단 방법론을 굉장히 다양하게. 방법론을. 그게 이벤트 스터디라고 이제 하는 건데. 아, 예.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우리 학교에 페이스북을 쓸 수 있게 됐네? 라는 현상이 딱 벌어지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그 전과 후를 쭉 비교를 해서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라는 이제 보는 건데요. 그 방법론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그 방법론을 다 적용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일관되게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일관되게 여기 지금 점선으로 돼 있는 게 페이스북을 그 접하게 된 시점이거든요. 그 전에는 뭐 다 그냥 0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 별 차이가 없다가 페이스북을 딱 접하고 난 다음부터 위로 올라가는 걸 보이시죠. 이게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제 그 멘탈 이펙트가 생긴 그러니까 건데 그 회색 점선의 오른쪽으로 오면서 그렇죠. 예, 올라간 끝에. 것이 트렌드가 올라간 것이 이게 보이죠. 이제 연도거든요. 그래서 0, 1, 2 이렇게 되면서 올라가는 게 보이시는데 한 1년에서 페이스북을 접하기 시작한 다음 1년에서 2년 사이에 이 효과가 이제 발현이 되는 게 예, 보이네요. 예, 중요하게 이제 생긴다라는 예.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 1, 2, 3, 4, 이 가로축이 뭐냐면 정신건강이 원래 취약할 것 같은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에서 5로 갈수록 이 분들은 원래 거군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결합, 예를 들어서 뭐 음주 습관이 안 좋다든지 뭐 교우관계가 안 좋다든지 뭐 이런 우울증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자신의 뭐 외모에 뭐 자신이 없다든지 그런 요소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른쪽으로 가는 건데 네. 보시면 정신건강 악화지수, 우울증 치료 여부지수, 학업성과 악화지수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취약한 계층, 그러니까 집단일수록 네. 이렇게 페이스북, SNS에 네. 노출이 된 것이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을 보여주는 표네요. 다 같이 영향을 받는데 그래도 정신건강이 좀 굳건한 사람들은 자기 멘탈이 좀 확실한 사람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받고 근데 이 와중에 눈에 네네. 띄는 게 학업성과 악화지수가 그러니까 멘탈과 네. 꽤 영향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1그룹에서는 학업성과가 악화된 것이 좀 덜 그렇죠. 눈에 네네. 띄게 보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학업성과 악화라는 게 꼭 성적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공부에 집중을 못하겠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수업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잘 빠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확실히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 그림은 그야말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효과가 어떻게 이게 학기입니다.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네 학기, 다섯 학기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 그 정도가 강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강해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뭐 어느 정도 갔다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네네네. 하면 할수록 나빠진다. 예, 물론 이제 더 오래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네, 할 수도 예.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그림이 그 비교랑 관련된 이분들이 좀 아무래도 좀 그 자기의 상황을 다른 사람과 더 많이 비교하는 그런 상황을 미국적 관점에서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캠퍼스 밖에서 거주하는 경우. 이건 뭐냐면, 캠퍼스 안에서 거주를 하면 아무래도 그 캠퍼스 안에서 서로 교우 관계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학교에 가서 이렇게 막 사진 찍고 거죠. 뭐 이런 게 가능한데 캠퍼스 밖에서 통학을 하니까 겨우 이제 학교만 다니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그 좀 아무래도 학교 생활을 제대로 즐기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숙사 같은 데서 사는 거보다 바깥에서 네네. 사는 게 대학생 특히 미국이니까 그렇죠. 미국의 학부생이라는 뭐, 걸 생각하면 네, 됩니다. 뭐 그런 경우가 덜할 수도 있는데 캠퍼스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오히려 더 이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캠퍼스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많이 보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또는 직접 어떻게 그렇죠. 사는지 아 거기서 거기구나 고만고만하구나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네. 밖에서 잘 다, 남들이 맞아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면서 SNS만 보고 그렇죠. 있으면 그런 비교로 인한 맞습니다. 그 피해가 네네. 더 크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미국 특유의 문화인데 아, fraternity sorority 예, 예. 그게 그 학생들끼리 모여서 집단 기숙사 같은 여자들끼리,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엄청 잘 놀잖아요. 그 기숙사 안에서 막 정말 막 방탕하게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사실 대학원생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네네. 학부생들 이런 데서 어떻게 노나 엄청 궁금했는데 한 번도 예, 못 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그거에 속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빚이 있고 이런 건 이제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리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 이게 뭐 장학금 이런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알바 뛰고 이러면서 그런 거 그리고 본인이 과체중이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좀 열악한 상황에 있구나 라는 거를 자각하기가 쉬운 요인들인데 이런 요인들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페이스북을 보면서 그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제 카테고리별로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약간 애매하기도 네네. 하고 그런데 어쨌든 합쳐서 놓고 보면은 그런 그렇습니다. 사회적 비교 네. 와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보이는 그렇죠. 비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그럴수록 이게 원인으로 작용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소개를 드리면 소셜미디어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자꾸 나를 남과 비교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그거를 어쩌면 이제 보여주는 그런 논문이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제 제 눈에 띈 논문 중에 이런 비교의 영향에 관한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그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저널이긴 합니다. 네네네. 이게 왜냐하면 예 사회학 저널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사회학 심리학 저널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서강대학교의 이철승 교수님, 이게 사회학과 교수님인데요. 네. 이분도 참여하신. 그 논문인데 그러네요. 이철승 교수님이 저는 이제 책은 못 읽어봤지만 그 쌀 문화, 쌀을 농사짓는 문화가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거를 이제 집중 공부를 하신 분인데요. 아,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이분과 다른 분은 이 텔렘이라는 이분은 경제학자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경제학자와 사회학자가 이렇게 연결해서 네, 그러니까 어떤, 중국계도 있는 네, 중국계랑 네. 해서 한 논문인데요. 바로 이 남과 비교하는 문화가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거를 굉장히 정량적으로 이게 정량적으로 그죠? 네네네. 약간 우리 이미 알 것 예. 같긴 하지만 맞습니다. 예, 이미 알 것 같지만 그거를 네네. 굳이 숫자로 보여주셨다. 네네. 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미리 결론부터 또 이건 말씀드리자면 같은 중국 안에서도 쌀농사를 짓는 지역의 주민이 있고 그러니까 밀농사를 짓는 밀을 키우는 농사 지역 주민이 있는데. 이 두 주민들이 행복감이 서로 다르더라 라는 점을 네. 주목을 해서 과연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라는 걸 이제 그 분석한 논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쌀농사를 하는 지역의 거주자들은 소득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밀농사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서 두 배나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사회적인 그렇죠. 어떤 비교에 의해서 그렇죠. 내가 돈을 더 많이 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내 직업이 이렇게 멋있다. 이런 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크다. 흥미롭네요. 네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요소에 주목을 했느냐면 쌀 농사를 지으려면 우리가 왜 모내기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막 골고루 이렇게 막 딱 정확한 시기에 막 쌀을 그 벼를 심고 그거를 수확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협동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다고 밀농사는 합니다. 밀농사는 안 그런가 보죠. 좀 밀농사는 네, 구경도 모릅니다. 못 해봐가지고. 예, 저도 잘 모르는데 밀 농사는 이제 밭에 심는 거고 그래서 보통 쌀은 기온이 좀 따뜻한 지역에서 해서 물도 많이 필요하고 그쵸. 그러니까 적정한 시기에 물도 갖다 넣어야 되고 뭐 그 해충도 막 제거해줘야 되고 막 신경 써야 될 게 많은데 그 밀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막 우우 가서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나 봐요. 그래서 이 협동이 필요한 작업량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밀농사 지역에 비해서 쌀농사 지역의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고, 동네의 사회적 연결성, 이런 게 굉장히 인터디펜던스, 이런 게 되게 크고, 그리고 누가 뭐 더, 이 자기 것만 더 이렇게 공유지비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기 것만 자꾸 내세우고 이러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슈가 되는 게 쌀농사 지역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왜 옛말에 뭐 누구네 집에 수저가 그렇죠. 몇 번인지도 알고 있다라는 네. 정도로 맨날 서로 막 교류를 하고 같이 일을 하고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서로 많이 알고 있고 예, 근데 예.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데 정감 있고 좋은데 문제는 자꾸 비교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혹시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요 관련해서 이 그래프를 하나 이제 보내드리면 이건 뭐냐면 행복에 대한 그 통계조사 같은 게 이제 UN이나 이런 데서 늘 합니다. 늘 네. 하는데 보통 보면은 이게 이제 가로축이 GDP고요. 그 1인당 GDP. 1인당 GDP. 예, 1인당 그, 국내 총생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세로, 수준이죠. 예, 1인당 예, 예. 경제 수준. 가로축이 이제 얼마나 잘 사느냐고 세로축이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감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참 단순한 게 어떻게 보면 잘 살면 행복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선이 예, 보이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처럼 예. 이게 이제 물론 로그 스케일을 한 거긴 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맞아요. 예, 잘 살면 행복한. 잘 사는 나라의 성향이. 국민이 더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뭐 확실히 예나 지금이나 그 증명된 사실인데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재밌는 사실이 발견이 되는데 아시아 국가들은 덜 행복해요. 잘 사는 거에 비해서는 덜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색 동그라미들로 표시된 이게 아마 이제 경제 규모 이 아, 예, 인구 크기는 같죠? 크기는 이제 그 예, 예 인구 규모고, 인구인 것 같은데. 인구 규모고. 네, 그렇게 네. 해서 지금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 그 이 선보다 아래 나가 선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점이네요. 인도, 중국, 일본, 싱가포르, 한국, 홍콩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 선보다 아래 있어요. 아, 그 와중에. 홍콩이 제일 불행하구나라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 잘 사는 수준에 비해서는 별로 행복하게 안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가 뭐냐면은 남미가 여기서는 이제 안 보여드렸는데 이 선보다 위에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주로 남미 국가들이 많아요. 좋겠다. 예, 그래서 그 예. 나라들은 잘 사는 수준에 비해서는 되게 행복감을 더 느끼는 나라들입니다. 네. 항상 인생이 해피해요. 그래서 이게 그 이런 결과는 옛날부터 잘 알려져 있었는데 좀 이건 그냥 문화적 차이 아니야? 이게 워낙 그 인종적 차이냐 뭐 문화적 차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 이 와중에 네. 그 이슬람 국가들도 좀 선 아래에 있는 것도 눈에 띄기는 하네요. 네네. 예. 하여튼 뭐 좀 더 규명이 필요한 건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혹시 아시아에서 벼농사를 많이 짓고 옴닥옴닥 모여서 오래 살다 보니까 서로 비교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미친 상호 거죠. 의존적인 문화가 더 그 덜 행복하게 느끼도록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예, 예. 해주셨는데 교수님 근데 다음부터는 저한테 이거 부탁하세요. 그림 더 잘 그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논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 중국 지도가 나오는데요. 네. 이게 밝은 색으로 갈수록 벼농사 지역이고요. 짙은 색으로 갈수록 그 밀농사 지역입니다. 이게 기후에 의존을 많이 할 수밖에 그쵸, 없죠. 그쵸. 이게 따뜻하고 물이 많고 이런 데서는 쌀농사를 짓고요. 근데 왠지 이것만 봐서는 따뜻하고 물이 많으면 더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입니다. 얘기가 그렇게 안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네네네. 그래서 그 쌀농사 지역이 더 불행하고 밀농사 지역이 행복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가설을 제기했잖아요. 혹시 네. 비교를 해가면서 너무 옴닥옴닥 모여 살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반론이 당장 제기되는 게 야 그 밀농사 지역은 춥잖아. 그런데 쌀농사 지역은 덥고 그러니까 네. 아예 기후 자체도 다르고 중국이 완전히 큰 나라니까 사는 사람도 꽤 다르잖아요. 인종, 그러니까 종족이 다르잖아요. 예, 문화도 다르고. 예, 진짜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지 이게 꼭 쌀, 밀 때문에 생긴 거 아닐 수 있지 않느냐라는 반론이 당장 제기가 되죠. 그렇겠네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뒤에 이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오른쪽 그래프들은 뭐냐면 소득과 행복감의 정도,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와 행복감의 정도인데요. 보시면은 이 노란색 가로축은 일단 소득 수준이고 그렇죠. 가로축은 소득 앞에 수준이고요. 저거처럼 예, 예, 예.
그래서 노란색이 주로 밀농사를 짓는 10% 이하, 쌀 농사를 10% 이하로 짓는 지역의 사람들이고 네. 중간계 10%에서 70%, 맨 아래쪽에 있는 게 70% 이상 쌀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이것만 네네. 놓고 보면은 소득 수준이 같다 하더라도 네. 사실은 그 밀에 더 치중되어 있는 곳이 더 그쵸. 해피하게 느낀다라고. 밀농사 지역이 보이네요. 전반적으로 해피하게 느끼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네. 기울기가. 네. 그러니까 그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하게 느끼는 정도의 그 이 관계가 네. 노란색이 제일 완만하기는 하네요. 네. 그 얘기는 저소득층일수록 더 그 이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아니, 내가 뭐 돈이 좀 적은들 그렇게 뭐 불행할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밀농사 지역은 그런 대로 그냥 그러고 사는 반면에 쌀농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그 스트레스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듯이 노란색 점이 제일 위에 예, 예, 있기는 하네요. 예, 노란색과 그 이 연두색의 차이가 나잖아요. 이제 그렇다는 거는 고소득층도 스트레스를 조금 더 받기는 받는다는 거죠. 아무튼 이게 아주 일관되게 이런 그 모습이 소셜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도 비슷한 그렇죠. 관계가 나타나고 네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연 정말 쌀과 밀 사이의 차이냐 아니면은 그냥 우연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화적인 문제, 인종적인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종교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뭘 찾아냈느냐면 이것도 내추럴 익스페리먼트 맞습니다. 자연 실험을 할 수 있는 이거는 중국에서만 가능한 건데요. 중국이 아시다시피 사회주의를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는 집단 농장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집단 농장의 성격상 내가 내 맘대로 가서 직업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있느냐면 여기 이제 그 중국에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그 닝시안가 하는 그런 그 지역이 있는데요. 지금 일단 보기에는 그 중국의 약간 중북부 정도 있습니다. 예, 황허 예, 예. 상류 쪽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황하강 상류 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는 밀농사를 짓는 지역도 있고 벼농사를 짓는 지역도 있는데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황하에 가까운 물이 아주 풍부한 데서는 쌀 농사를 짓고 조금 더 평야스러운 데. 예. 네. 근데 이제 지역 자체는 상당히 그 안쪽 그 고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금 쌀쌀한 지역이어서 물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밀농사를 짓고 그런 지역이래요. 그래서 두 이 리안후라는 지역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쿠카오라고 되는 두 지역이 있는데 네, 네, 네. 각각 그 집단 농장이 있었는데 리안후라는 지역은 쌀 농사를 짓고 쿠카오라는 지역은 밀 농사를 짓고 있었고요. 이 둘 사이의 거리는 56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뭐 비교적 가까워. 그렇죠. 56km 정도면 기후도 차이가 없고 인종도 차이가 없고 다른 모든 것도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의 거리인데 그리고 사람이 사실 어떤 사람은 쌀 난 농사 짓고 싶고 어떤 사람은 밀 농사 짓고 그 성향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국 정부가 이게 집단 농장이니까 그냥 랜덤하게 야 너는 쌀 농사 줘 너는 밀 농사 줘 이러고서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과연 이 두 농장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행복감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 내지는 이 사람들이 비교를 얼마나 더 하느냐 이걸 이제 보는 건데 역시 예상대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 이런 지역을 찾는 것 자체가 아픔이다 사실은 예. 이게 이제 보면. 그 밀과 쌀을 재배하는 지역에서의 그 사회적으로 비교를 얼마나 하는 정도 얼마나 하느냐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노란색이 밀 농사 지역 초록색이 쌀 농사 지역이 아니라 그 농장 두 개의 농장에서 하는 사람인데 보시면 쌀 농사 지역의 비교의 정도가 더 높다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의 왼쪽에 있는 거는 얼마나 관계를 많이 맺고 사느냐인데 당연히 쌀 농사 지역인 초록색이 관계를 서로 많이 맺고 쌀농장. 살고 있고요. 쌀농장, 쌀농장, 밀농장. 예예예. 예. 쌀농장.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래서 비교 각종 종류에 따라서 비교를 합니다. 뭐 얘가 나보다 더 참 도덕적으로 뛰어나 얘가 나보다 사회적으로 더 위치가 높아 가족관계가 더 좋아 가족관계까지 네, 뭐 더 돈을 잘 벌어 있는데요? 네, 머리가 좋으냐 얘는 뭐. 참 똑똑한 애야 뭐 이런 뭐 얘가 더 덩치가 더 좋아 이런 심지어 거에 뭐 대해서 돈을 잘 쓰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예, 예. 이런 거를 다 보니까
쌀 농장에서 근무하는 애들이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훨씬 더 비교를 하더라.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아, 뭐 더 하여튼, 비교를 네, 많이 네, 하더라.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소개를 안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이 행복감에서도 실제로 차이가 있었고 특히나 그 부유함의 수준 그거에 따라서 행복감이 굉장히 차이를 보이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 그게 맞구나. 그래서 우리는 네. 쌀농사를 짓는 지역이잖아요. 맞습니다. 쌀농사를 짓고 있죠. 게다가 도시화가 엄청 진행이 되면서 그 아까 홍콩이 안 좋은 이유가 너무 복닥복닥한 좁은 거죠. 지역에 엄청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 비교를 하면서 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SNS까지 생겨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사실은 그 평화롭게 남비교하고 네. 하지 않고 살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사람들까지도 맞습니다. 비교에 네. 떠밀리는 네.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거죠. 소셜미디어를 계속 보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불행하기로 작정하고 네. 선택하는 것 같은 뛰어드는 것 네.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네. 네, 뭐 그 연구 결과만 드렸지 어떤 해결 방법이 나온 건 아닌데요. 아 근데 예. 약간 좀 뭔가 이거는 진짜 좀 작심을 하고 네. 그러니까 당장 아이들부터도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네네. 대해서 근데 사실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부모가 네. 부모가 좀 절제하는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초연하고 사실 부모가 통제하는. 제일 문제죠. 어떻게 보면 예, 그 이게 뭐 어떤 정책이나 어떤 그런 사회 변화까지 갈 수 있는 수준의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개인의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특히 이제 예. 뭐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때 또 이제 대학생이 됐을 때 아직 맞아요. 사실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그런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상태에서 막 굉장히 말초적인 부분에서까지 비교를 맞아요. 하면서 불행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 않나. 예, 정말 중요한 정말, 거는 결국 예.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행복하게 사는 건데 우리가 그 앞전에서 너무 이런 거에 이제 그 잘못돼서 그 행복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게 좀 과학적으로 어찌 보면 좀 증명되는 이런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더더군다나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불행하기에 좋은 환경에 네, 처해 있어서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쌀 문화였고 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밀도 높은. 근데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쌀 그 자체를 뭐 얘기한다기 보다는 아, 그렇죠. 문화적인 성향 어떻게 이런 해서 비교를,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 몰라도 이유는 다양하겠죠. 그러나 결국 비교를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사회적으로 더 얽혀있고. 우리 사실 그냥 농담처럼 보통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 정말 얽히고 설켜서 맨날 그 명절마다 친척들이 너는 요즘 뭐하니 뭐 이런 거 스트레스 맨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눈의 집은 뭐 어땠는데 뭐 이런 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그 행복감에 지장을 준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런 다시 한번 확인하는 확인하면서 네.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의지를 가지고 네네. 좀 끊어낼 때도 됐다. 네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마저 드네요. 예, 뭐 흥미도 좀 있으셨죠? 아 재밌었습니다. 네네. 예.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네. 또 요 틈새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